오늘부터 요나서를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래도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선지자가 요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에도 아마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선지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정반대로 도망쳤던 선지자, 아마 뭐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이제 도망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받들어 순종하기보다는 이제 도망갔던 길을 선택했던 그 요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조금 이제 서론적인 거지만요, 요나가 살았던 시대는 이제 대략 구약 시대 기원전 한 8세기 중반, 한 760년 경 이때로 봅니다. 이제 그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아무튼 대충 그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이때는 통일 왕국이고, 그다음에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북쪽하고 남쪽하고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하고 남쪽 유다 나라하고 이렇게 갈라져서 한동안 그렇게 역사가 두 나라로 평행선을 그리며 갑니다. 이제 그 중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150년 정도 대략 갈라진 다음부터, 솔로몬 때로부터 지난 그 시점에 요나는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원래 이제 북이스라엘 처음에 딱 갈라질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 이름이 약간 비슷하죠 여러분, 르호보암왕이 남쪽 유다 왕이었고, 그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열 지파를 데리고 새로 시작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여로보암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여기 뭐 아미떼의 아들 뭐 이렇게 일절에는 나오지만요, 사실 성경에 딱 여기 요나서를 제외하고는 딱한번더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따가 한번 여러분과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도대체 요나 선지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좀 추측 그걸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인가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우리가 한동안 좀 살펴봤었죠.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와 그 다음에 그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 생도들이 나와요. 학생들, 쉽게 얘기하면 뭐 신학생들 뭐 같이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함께하는 그런 선지자 생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요나 선지자도 그러한 선지자 생도들, 뭐 요즘 뭐라면 뭐 신학생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약간 흥미로운데 사실 별로 믿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엘리야가 그 시돈 땅으로 한때 도망을 갔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합에게 내 말이 아니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갔다가 사르밧, 시돈 땅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에 있는 그 사르밧 과부 집에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그 아들하고 같이 사는 과부였는데, 한동안 머무르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들이 갑자기 죽죠. 그래서 그 여인이 약간 이제 원망하는 투로 엘리사에게 당신이 왜내 죄악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뭐 이러다가 아무튼 다시 살려줬어요. 그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그 아들을 살려줬는데, 어떤 유대인의 기록에 의하면 바로 그 아들이 요나 선지자다, 뭐 이런 얘기를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별로 믿을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자, 그때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했던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여기 잠시 요나 선지자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론적으로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참 놀라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뭐 남유다 왕들도 사실은 뭐 여러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계셨지만 하여튼 북쪽 이스라엘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단과 부엘세바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런 제사장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섬기는 이렇게 사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았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인데 그 왕들도 굉장히 사실 악한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여로보암 2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않았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에 이제 여러 아수르 특별히 그 당시에는 그 나라에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불쌍히 여겨서 여기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랬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한 거죠. 자식이 잘못해도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사실은 몽둥이를 들어야 되는 그러한 때지만 때로는 그러한 비참하고 불쌍한 상황이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서 긍휼을 베풀고 싶은 그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벌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정말 뭐 자격이 없어요. 잘한 것도 하나도 없고 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영토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잠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절대 자격이 있어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을 이 요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뭐 저도 그렇고 선지자든 뭐 선교사든 뭐 목사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자, 그러한 긍휼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음을 우리 구약성경에서 잠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 아무튼 본문으로 가서 그럼 뭐 잠깐 배경이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요나가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인데요. 이 요나에게 2절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먼 곳입니다. 한 5,6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유대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먼 데 있는 곳이지만 자, 거기 사는 그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또 그 죄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죄악도 사실 발전하고 더 심각해지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재판장들이 있지만요, 사실 지키는 사람 10명이 뭐 도둑 하나 잡기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사실 누가 고발하고 드러내지 않고서는 누가 알겠어요, 사실은. 무슨 죄를 짓는지. 근데 하나님은 참 그 멀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반드시 행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걸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뭐 우리는 관심조차 없고 뭐 아수르가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별로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사실 뭐 예, 관계가 사실 복잡한 관계인데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가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는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을 봐도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냥 내가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막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 한마디 더 하시는데 몇백 년이 있은 후에 그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나온 후에 갈 것을,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죄악의 수위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옛날 표현에는 뭐래, 관영하다, 죄악이 관영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가끔 비가 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 강 물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수위가. 그래서 가끔 뉴스에도 여러분 나오죠. 그래서 막 폭우가 내리고 가면 수위가 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뚝뚝이 있는데 뚝에 거의 이렇게 차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경보가 올라오죠. 아, 이제 곧 잘못하다가 이게 넘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죄악도 점점 레벨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정하신 때는 뭘까요?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때 사람들이 죄악이 점점 관영해서 하나님이 딱 임계점이 있어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이 내려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기를 좋아한다면요, 경고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여러분, 딱 죄 범하면 그대로 그냥 바로 내려쳐가지고 심판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정말 하나님의 본심은요, 악인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 신난다, 오늘도 한 건 했다, 무슨 뭐, 이렇게 하나님이 뭐, 악인을 잡아가지고 멸망시키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제발 좀 돌이켜라. 악한 자가 멸망받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베드로서 후서 3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8절부터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면서도 그 목적이 뭐예요? 제발 멸망하지 말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살라. 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를 그 멀리 아수르에게까지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고 이제 그 죄악된 길을 계속 가다가는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멸망받으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심판을 항상 같이 가는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제가 종종 설명을 드리죠. 그 심지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뭡니까?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멸망하지 말라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자, 그러한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긍휼과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은 아수르로 또 니느웨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참 뜻밖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면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보통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선지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자, 이런 사실 이제 정반대로 갑니다. 원래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서쪽으로 내려가서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자, 이러한 북동쪽으로 사실은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이걸 한번 좀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을까? 요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가 살았던 곳은요, 여기 가드헤벨, 아까 이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가드헤벨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가드헤벨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우리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또 사역하셨던 자,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가드헤벨이. 여기는요, 변방이에요. 변방이라는 게 뭐냐면 국경지역이에요. 국경지역. 이스라엘 제일 북쪽이라서 항상 우리나라도 여러분 저쪽 함경도죠. 말하자면 중국이나 변방하고 마주하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쳐들어만 오면 제일 첫 번째로 무너지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뭐 큰 전쟁이 나면 뭐 그럼 당연하고 그렇지 않고 크고 작은 약탈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보통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입니다. 걸핏하면 와서 뭐 뺏어가고 약탈해가고 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북쪽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사셨던 곳.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이방의 갈릴리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었어요, 갈릴리가. 멸시받는 땅이고 천대받는 땅이고 또 고통을 많이 겪는 그러한 땅입니다. 출신이 그래요, 요나가. 자, 그래서 요나는 그때 당시 이 아수르라는 북쪽의 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당한 경험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내려와서 막 물건 빼들어 가고 사람 막 다치고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을 아마 자기가 직접 겪었었거나 아주 가깝게 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에 뭘 요구하죠? 조공을 요구합니다. 힘들게 뭐 농사 짓고 돈 벌어서 어떻게 해요? 다 모아다가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바쳐야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중국에다 조공 바쳤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 조공 바치죠. 그렇게 잔인하게 가끔씩 와서 뭐 훔치고 손해를 주고 가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나 마음속에 이 아수르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 이웃나라니까 우리가 저 나라 잘 사이좋게 도우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 왼수들 내가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좋겠어요? 싫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싫죠. 아니, 왜 필요한 하나님 장소도 많은데 왜 거기를 가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개심,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 자 이런 게 요나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아, 그 적국에 가서 나를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뜬금없이 거기 아무도 모르는 낯설고 물설인데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렇다 더더군다나 좋은 얘기도 아니고 너들 이렇게 가다가는 다 멸망받아서 죽는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 요나가 그걸 뭐 반갑게 맞았을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유를 대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5, 600마일 되는 거리면은요 여러분 지금 뭐 차로 가도 얼마나 오래 가야 되는 거리입니까 여러분? 근데 옛날에 그 먼 거리를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또 그 원수들한테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상 요나에게는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실 요나가 이제 뒤에도 나와 요나서 뒤에도 나오지만 결정적으로 요나는 우리도 그래서 사실 무슨 말 딱 하면 어떻습니까? 계산을 딱 해보죠. 이게 이렇게 해서 내가 가서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약간 이렇게 그 생각을 시나리오를 그려보거든요. 근데 요나가 딱 그 생각을 했더니 요나는 사실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왜? 아까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물론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본심은 어때요?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에 잠깐 우리가 뭐 제일 끝, 거의 끝이지만 자 이렇게 요나가 이미 간파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이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거예요. 근데 뭘 알았냐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진노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건 좀 오해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메시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벌주기를 기뻐해서가 아니라 빨리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라 라는 데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요나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어떤 면에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즉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용서해 주실 거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건데 그게 싫은 거죠. 결과적으로 아, 저 원수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어야지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또 더더군다나 그걸 자기가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가서 말씀을 전해서 결국 살게 되는 거 그게 싫은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자 그런 마음속에 그 싫은 마음이 일어나서 난 안 해 못해 이렇게 하고 도망가는 그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작이지만요. 자,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이 깔려있는 문제를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멸망시키고 심판을 받아서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머리로는 아는데요. 하나님 은혜와 긍휼 또 그게 나한테 베풀어주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참 감사해서요. 자기한테 베풀어주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또 감사하게 잘 받는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다른 대상에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조금 유치한 얘기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자기 엄마의 사랑을 받고 아빠의 사랑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하고 감사하고 좋은데 그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다른 자기 친구한테 가면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니네 엄마 아니야? 이렇게 하고 뭐 주지 마!
이런 이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조금은 비슷한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게 받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다른 민족에게, 자기들 특별히 원수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성경이 사실 여러 부분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요, 보면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기준이 워낙 구분이 뚜렷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 모든 족속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지만 유대인들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사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그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의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둥병자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요, 이 아람의 장수였어요. 자, 그 팩트, 그냥 팩트만 놓고 보자고요, 팩트만.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도 수많은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단 한 명도 고치를 받지 못하고 딱 한 명 뽑혔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한 명이 뽑혔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이방에? 이방은 사실 이방이 아니라 원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맨날 전쟁을 하는 그 원수라고요. 아, 그 원수 나라의 장수를 왜 하나님이 고쳐주냐 이거예요. 아까 사렙다 과부 얘기도 나왔죠, 엘리야 때. 근데 이스라엘 땅에도 그때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뽑히지 못하고 뭐예요? 시돈 땅에 사르밧에 사는 사렙다 과부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실 많이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맨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뭐 구원, 사랑, 뭐 수도 없이 얘기하고 듣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땅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뻔뻔한 생각이죠, 사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이 완악함,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오히려 뭐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기나게 하려고 하나님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믿지 않고 완악하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꺾어버리고 그 자리에 뭐예요? 이방인들을 접붙이신다 했습니다.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는 꺾어버리고 거기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게, 우리 하나님인데요, 내 아빠인데, 내 엄마인데, 너 비켜! 말하자면 이러한 어떤 면에서 시기심이 일어나게 하게끔 해서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사실은 그러한 효과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이 명령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 약간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요나서예요. 왜 피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는 안 하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야스루에 가서,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키는 사명을 요나에게 맡겨주셨나 이거예요. 요나는 싫어서 반항했지만 결국에는 그러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또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자, 그거를 남의 얘기지만, 사실 남의 나라 얘기지만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잖아요. 이 성경은, 요나서는 구약 성경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뭘 교훈으로 받아야 될까요? 아, 하나님은 정말로 죄악을 짓고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자, 그러한 메시지를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지 않은가. 자, 그러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면에서는 요나가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뭐예요? 잘 모르고 있었던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은요, 종종 우리 주기도에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줬어. 이게 조건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요,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머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냐, 약간 조건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흐름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는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서도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 데나리온 빚진 종을 멱살을 잡고 결국에는 감옥에다 쳐 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는가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나 선지자의 참 우리가 이해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저희의 화목 제물로 삼아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저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완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의 모습을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금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